네, 안녕하세요. 빨간색입니다. 네, NH 기업 인수 목적 20호 2일차 청약 경쟁률 15시입니다. 네, 이제는 청약하실 분들은 하셔야겠죠. 네, 위에는 2시 20분, 아래쪽이 15시입니다. 네, 보면은 한만건 정도 더 들어왔죠. 네, 최종적으로 한 12만 건 정도 들어올 것처럼 보여지고요. 12만 건이면은 20주 약간 넘게 20주나 21주 정도 배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한 40분 전이랑 비교했을 때, 130만 원, 150만 원, 네, 한 20만 원 정도 차이 나니까, 네, 뭐,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네, 한 180만 원 들어오겠네요. 네, 균등 배정은 20주, 비례한주는 180만 원, 30주 청약을 하면은, 네, 20주 넘어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참고로 CMA 계좌 0.5% 이자 따졌을 때 1억을 빼서, 네, 1억 이자면은 하루에 1,370원 정도 발생을 하죠. 그럼 4일이면 5,600원의 금융 이자가 생기고요. 만약에 이 1억을 빼서 청약을 하면은 20주에 180만 원, 한주 비례 한주 180만 원이라 그러면은 네, 76주가 배정이 되고 15만 2천 원이 배정이 되겠죠. 2,200원 정도의 목표 수익을 가지고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네, 10%니까 15,200원. 네, 이거보다는 이게 좀커 보이죠. 그러나 1.5% 이상이 되는 이자 저축은행 계좌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네, 안 하는 게더 낫다. 네, 그런 판단이 쓰고요. 균등만 해서 20주만 받았다 그러면은 네, 뭐 4,000원 예상 수익이 네, 기대되죠.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은. 네. 하여간 일단 뭐 재미로 계산을 해봤고요. 네, 비례 청약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죠, 사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장 종료 후에 16시 이후에 네, 최종 경쟁률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